진짜? 평소에도 잡으면 치는 거. 그러니까 뭐랄까 평생에서 정말 질리지 않고 맨날 어떻게 이걸 이렇게 쳤는지 궁금하기만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지.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안 질리할까? 이렇게 붙들고 앉아가지고 일종의 직업인데도 절대 보면. 그건 안 질리고 절대 안 질리고 평생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거하고 천직이지 천직 그런 것 같아. 그냥 기타 하나 이렇게 안겨주면 혼자서 몇 시간씩 이러고 앉아도 노니 몇 시간 앉아도 그러니까 혼자 놀아도 심심하지 않습니다. 오로지 딱 그거 안 질리는 정말 안 질리는 거. 내가 원래 실질은 되게 잘 내는 성격인데 이상하게 기타만큼은 안 질리더라고. 누가 기타 치는 거 보면 되게 좋고 그거 계속 보는 것만 해도 좋고 막. 나는 정말 그 기타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뭐지 그 소리가 탁 나올 때 그 원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쾌감이 그렇지. 막 초보자 때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요거랑 서로 이게 안 되잖아. 머릿속으로 막 되게 잘 치고 싶은데 손가락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원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이렇게 딱 나올 때 이제 뭔가 그런 좀 짜릿함? 짜릿함. 예, 카타르시스 막 이런 게 좀 있죠. 내 손에서 그것이 음악이 딱 떨어졌을 때 아 그래 이거야 이 느낌이야 찐득하게 가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 되게 재밌잖아요. 그 재미 음악 하는 것 같아. 요즘 사실 음악 가지고 참 돈 벌어먹기 되게 힘든데 그냥 그래도 재밌으니까 직업에 대한 그 만족도는 정말 높은 것 같아 음악하는 사람들이. 이거 한번 그러면 뭘? 이거 한번 쳐봐. 아니 쳐봐. 얼마든지. 기타는 전혀 칠 줄 모르나? 아니면 좀 칠 줄 아나? 전혀. 아 전혀 칠 줄 모른다. 코드도 못 잡아? 좀 잡는데. 그래도 기타 조금 잡아봤네. 아니 예전에 그 노래책에 보면 코드가 나오니까 코드를 보고 그러니까. 잡고 뭐 이렇게. 그러니까 그건 해본 솜씨인데 보니까. 아 많이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봤는데. 지금 하니까 눈구름 가을 없이 밤마다 온다. 오 맞아 맞다 맞아 마 이거 이거네. 이런 노래 은근히 엄청 많이 알아. 그러니까 난 예전에 몰랐어요라는 노래가 를 엄청 좋아하거든. 아 그래. 봄 여름 가을 없이 밤마다 도는 달도 예전에 미쳐 놨어요. 이렇게 저 달이 형이 한 노래 중에서 제일 좋은 노래예요 이게. 형이랑 가장 맞고 그치 그런 느낌 들어? 한동안 뜸했었지보다도 이게 난 더 형 느낌이 확 와요. 난 이 노래가 그렇게 좋더라고. 느낌 있고 철학 있어 보이고 막 그런 게 같고.